용인갑 이상식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한 이성근 의원께서 뭐 보도자료 연기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도자료 연기되면서 차곡차곡 세간 인류 사실이 하나씩 두씩 빠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누가 경찰 중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보도자료가 연기되면서 그 중에 세관 관련 내용이 하나씩 두씩 빠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신문이 계속 경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의 몸통이랄까 주요는 세관하고 검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은 어쩌다가 이 사건을 적발하면서 지금 주목받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관이 잘못했다. 마약밀매 막지 못했고 직원들을 비리 연루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지금 우리 관세청장님. 예. 지금 보도자를 내시면서 경찰에서 비사실 공표를 할까봐 그래서 관세청 세관 직원들의 명예와 사기가 훼손될까봐 우려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랬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작 명예와 사기가 훼손되고 실추된 것은 경찰 아닙니까? 지금 북새통 난리를 겪고 지금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지금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 있다. 어쨌든 저는 잘못한 쪽은 일단은 세관이라고 보는데 이 지금 양대 기관 우리 수장들 다 계시는데 한마디 뭐 유언 표명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월 27일 날 저희가 적발을 하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자, 지금 여당 의원들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게 만약에 외압이라면 그럼 누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 점을 좀 강하게 시사할 수 있는 조금 지난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세관장님, 관세청장님, 선라이즈 사건 기억하십니까? 선라이즈는 평택항에 위치한 수산물 가공업체입니다. 전직 세관원들이 주축입니다. 이 회사가 불법으로 큰 이득을 취했습니다. 고발도 당했어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어떤 수사관이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천홍욱 관세청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2016년 12월 22일 평택세관을 방문했다. 그때 경찰 조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박모 회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5일 후에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선라이즈 불법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모두 당시 동료 세관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기화로 해서 모두 빠져나간다. 이 중에는 세관직 고위직 출신도 있었다. 아직 현재 있는 사람도 있다. 한마디로 세관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희한한 게 제보자 이성열은 고발인 조사도 받지 못하고 구속당했어요. 이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박찬호 검사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때 구속시킨 사유가 윤석열 현 대통령의 처고모 부인 장진호 씨하고 이 제보자 구속된 이성열 씨간의 수입 생강을 둘러싼 분쟁이었다. 그런데 제보자는 구속이 되고 그 뒤에 선라이즈에 아무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라이즈 저기 출하장이 도이치모터스라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회사의 재임대가 됐다고 합니다. 요 녹취록을 보니까 관세청의 감찰과장이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니까 빽빽하게 차량으로 주차된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선라이즈 회장 강모라는 여성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송파구 옆집에서 같이 살았던 40년 직이다. 그리고 우리 최은순 씨 측에서 선라이즈 관련 자료를 어디 보내는데 보면은 우리 최은순 씨의 휴대폰 번호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거액이었던 선라이즈 사건을 무모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된 주변 인사들이었다. 윤석열 측근검사 박찬호, 처공업부 장진호, 도이치모터스 이건 내가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선라이즈 비호 세력하고 지금 영등포 마약 사건의 보이지 않은 손 이게 동일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합니다. 우리 정기석 국장님 10월 초에 백혜룡 경정 만나러 갔죠?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예, 만나러 갔습니다. 청장님이 노하셨다. 나는 이리 오고 인천 세관장은 서울 청장 만나러 갔다. 이렇게 했습니까? 제 기억하고 전혀 다릅니다. 김재일 세관장님. 예, 이때 서울 청장 만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만난 적 없습니다. 만난 적 없습니까? 고왕요 청장님. 예. 네, 굉장히 노하셨다는데 그때 어디 계셨고 뭐 하셨습니까? 그때 김재일 세관장하고 인천공항세관 순시 중이었고요. 또 그 탐지견센터를 방문을 했고 점심때는 그 직원들하고 다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보십시오. 백혜령 경정. 지금 우리 백혜령 경정께서 녹취록이나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기석 국장이 출발한 시간이 새벽 6시쯤 된다고 그러니까요. 경찰서에 7시부터 김밥 싸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 관세청의 마지막 보루가 될 감찰과장하고 감찰계장이 청탁하는 데 따라다닙니다. 이 조직은. 감찰과장 같이 왔습니까? 그때? 감찰과장, 감찰계장 다 같이 왔습니다. 우리 정기석 국장님 인정합니까? 앞에 6시에 갔다고 하는 것은 감찰과장하고 감찰계장은 네, 굉장히 조직에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네. 단순히 보도자료를 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동석을 합니까? 감사과장이 간 거, 감사과장과 직원이 온 건 맞고요. 앞에 7시에, 뭐 6시에 왔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김밥, 수 있지만. 김밥을 싸가지고 왔다. 이런 건 전혀 아니죠. 국장님. 예. 예. 감찰과장? 아니면 감사과장입니까? 누굽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명칭은 감사 담당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 이제까지 저도 한 30년간 공직 생활을 했지만은 보도자료에서 문구 하나를 빼기 위해서 현직 국장님이 그리고 감사 과정을 동행해가지고 예, 경찰서 경정을 과장을 찾아가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광희 청장님, 예, 예, 두 분 앉으세요. 예, 제가 아까 그 의원님께서 선라이즈 FNT 그거 수사 외압 우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열린공항 TV 등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하는 건데, 예, 나중에 말씀하시고. 예,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 네, 저희가 세관 수사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성열 씨 공익제보자 이분은 그 전에 중국산 냉동 고추 밀수입하고 무단 반출하고 중국산 생강 무단 반출해서 본인의 불법 회의 때문에 예,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아, 청장님 좋습니다. 내가 저는 이성열 씨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발을 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속한다. 이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예, 마무리하시 예. 그 이성열 씨의 경우에는 본인의 불법 행위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이고 제보에 따른 보복성 또는 은폐 시도에 의한 수사가 왜 고발이 조사를 안 합니까? 자,